예, 안녕하세요. 건강 챙기는 농부입니다. 22년 11월 24일인데요. 민드름 나무 묘목밭에 왔습니다. 소비자들이 자꾸 키가 얼마나 되냐 물어보시길래 키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 올립니다. 삽자루보다는 훨씬 작습니다. 그래서 이 가을 식재를 민두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받고 있고, 봄 식재도 예약받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 이 민두릅은 가시가 없어서 관리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좀 많이 이제 좀 보급되는 것 같은데, 저희 묘목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. 민두릅 봄 식재, 가을 식재 예약받는데요. 가을 식재는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면 제가 포크레인으로 일괄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조금씩 조금씩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주문 들어오면 모아서 한 번에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